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호피석 산지는 맞는데요. 오늘 3시간 정도 이렇게 탐색을 했지만 호피석이 오늘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호피석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호피석이 여기 한 점 있네요. 드디어 봤습니다. 드디어 봤는데 처음 호피석 같네요. 제가 한번 물에 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 호피석 같아요. 그렇게 다니도 없더니 이제야 보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청 호피석입니다. 여기는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돌 형태가 원래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청 호피는 기름을 발라놓으면 뚜렷하게 문양이 나옵니다. 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요. 방금 그렇게 다녀도 없더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호피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황호피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다른 돌입니다. 호피석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돌이에요. 이거는 진달래석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진달래. 가끔 진달래석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달래석은 약간 진달래석처럼 붉은 기운이 이렇게 도는 걸 보고 진달래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위에 이 친구를 봤으니 아마 호피석이 또 나올 것 같고요. 문양석은 제가 두 점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리 호피석을 찾아도 안 나오길래 문양석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문양석을 봤는데 여기도 배고프네요. 여기요. 한번 보십시오. 황호피네요. 우와, 황호피 잘 들었습니다. 몇 시간 땡기는데도 안 보이더니, 우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수마가 덜된 호피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정말 황호피 잘 먹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녀도 안 보이더니 이제서야 보이네요. 3시간 넘게 다녔는데요.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 주위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잘 나와요. 여기도 있죠. 청호피. 청호피 수마를 잘 됐는데요. 색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색이 약간 모자래요. 한번 보십시오. 청호피인데 한번 보십시오. 청호피인데 색이 약간 모자라죠. 알이 좀 작아요. 알이 꽃은 이렇게 활짝 잘 피어 있는데 알이 적고요. 그러네요. 모아놨다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주변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물가에 왔는데 여기도 호피석이 보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호피석. 여기 보이죠? 백과 황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작은 소품입니다. 그런데 귀엽네요. 그리고 밑바탕이 이렇게 반듯합니다. 이렇게요. 장아처럼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요. 작은 큰 이렇게 바위처럼 느끼지는 작은 소품입니다. 금방 이렇게 치석을 하게 되네요. 이것도 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더니 이렇게 벌써 넉점을 봤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넉점을 봤죠.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그 문양석 너무너무 안 보이길래 호피석을 포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도 끈질기게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호피석을 여기에다 옮기놓고요. 옮기놓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돌밭에는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아, 여기도 호피석으로 보이지만 원석입니다. 원석인데요. 원석이네요. 아, 이것도 호피석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문양이 아주 예쁘네요. 그런데 뒤에가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보이긴 한데 아니에요. 모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문양석을 좀 안타까운 녀석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녀석인데요. 이렇게 보면 나무 수림이 이렇게 잘 서 있죠. 이렇게요. 소나무가 이렇게, 여기는 가지가 이렇게 죽어서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소나무인데, 돌은 이런 모함은 참 좋아요. 모함은 좋고, 그런데 옆으로, 너무 옆으로 가 있어요. 나무 수림이. 이렇게요. 아주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양은. 저녁 노을로 봐도 될까요? 좀 안타까운 그런 수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먹으로 이렇게 산을 그려놨습니다. 산. 산을 이렇게 그려놓은 듯. 동아리가 하나, 둘, 여기도 세 개 있죠? 이중으로 겹친 그런 산 표현이 됐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나무 모양이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친숙한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 모함은 참 좋습니다. 둥글고. 수색감으로 딱 좋은 그런 돌인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좀 다니다가 또 이 녀석을 한번 봤어요.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긴 이 수석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까맣게 테두리를 또 이렇게 둘렀죠. 이렇게요. 아, 이 돌은 물을 묻히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른 상태에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수석이에요. 오히려 이런 수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지도처럼 그렇게 생겼죠. 너무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수석은 조금 모질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감상하는 게 또 수석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가 지도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 제주 지도처럼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아, 이렇게 보면 그런대로 모함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함은 나쁘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지도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호피석, 여기가 호피석이 없는 줄 알고 포기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뒷면도 이렇고 앞면이 조금 꽃처럼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게 되면 환하게 펀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봐서 청호피석은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아, 그린 그 다음 채 두 번째 한 녀석인데, 아, 이것도 역시 청호피인데 색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색이 같은 청호피라도 틀리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청호피를 같은 청호피라도 왼쪽에 있는 녀석이 약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치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치석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 번째 황호피가 잘 들었죠.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물 때는 약간 묻었어요. 요런 데 보면 새파랗게 이렇게 퍼가 나죠. 이렇게요.
너무 잘 들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105피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갈라진 것처럼 자기 호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호피석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오기는 나오네요. 얼음이 녹고 그러면 여기도 오시면 치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친구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물속에 담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둘게요. 그리고 청호피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호피색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오네요. 그리고 문양석 이렇게 보긴 했지만 좀 안타까운 문양석도 보았고 오늘 하루 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